안녕하세요, 여러분. 베란다에서 야생화를 키우는 야생화짱입니다. 오늘은 사계국화하고 하늘국화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. 사계국화는 사계소국이라고도 하고 또 하늘국화는 구름국화라고도 부르는데 이 하늘국화는 모로코 캐모마일이라고도 또 유통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야생화는 이름이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려서 구매할 때 조금 헛갈리더라고요. 이 사계국화는 제가 다른 거 구매할 때 서비스로 하나 받은 건데요. 처음에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분갈이를 하고 나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. 그래서 다음에 또 꽃시장에 갈 일이 있으면 또 몇 포트 사다가 조금 이렇게 많이 심어도 꽃이 이렇게 소국이라서 잔잔해가지고 하늘하늘하면서 엄청 이쁘거든요. 이게 어디서 많이 봤다 생각했더니 쑥부쟁이라고 아시나요? 쑥부쟁이 꽃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저는 약간 연보랏빛 나는 아이로 데려왔는데 조금 자줏빛 나는 아이도 있는 것 같고요. 노란색도 있는 것 같고 좀 사계소국이 좀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. 사계절 피고 지고 한다 그래서 사계소국인데요. 이게 대부분 사계절 꽃이 이제 핀다고는 하지만 또 약간의 그 사계절 계속 사시사철 피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도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또 휴지기가 있는 것 같아요. 꽃을 올리는 준비가 있고 또 아니면 또 환경에 따라서 또 계속 사계절 꽃을 본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노지에서도 월동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노지가 이제 있는 분들은 노지에서 이렇게 좀 키우면 번식도 잘 되고 또 자가 번식이 된다고 해요. 그냥 또 옆으로도 많이 퍼지고 또 씨앗으로도 또 생기고 또 이거는 또 이 아이는 삽목도 잘 된다고 해서 번식하는 거는 좀 쉬운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노지가 있으신 분들은 노지에서 조금 번식을 시켜서 기르면 또 그것도 또 이쁠 것 같아요.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저도 이렇게 한 포트 심었지만 좀 여러 포트 심어서 넓은 공간에 분갈이 흙에다가 심어서 넓은 공간에 심으면 사계절 다 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하늘국화인데 하늘에 구름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하늘국화라고도 부르고 구름국화라고도 부르거든요. 또는 이제 모로코 캐모마일이라고도 부르는데 지금 시중에서는 구름국화, 하늘국화로 유통이 되고 있고요. 이 아이는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사는 고산성 식물이에요. 그래서 스페인이나 아프리카, 히말라야 뭐 이런 지역에 분포가 됐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좀 높은 지대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이 야생화는 신기하게 외국 그 사이트를 보거나 그래도 저희 야생화하고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야생화를 자주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꽃으로 보면은 되게 외국에 나가서도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봤던 꽃들이 또 길가에 많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거든요. 이 아이는 꽃이 이렇게 활짝 피었을 때는 흰색 꽃인데 꽃이 피었을 때보다 또 이렇게 꽃이 봉오리가 지어 있을 때 이 아이는 빨간 꽃이 필 것 같이 생겼었거든요. 근데 원래는 뒤쪽은 좀 자줏빛 나는 색이고 꽃이 다 활짝 피면은 흰색 꽃이 보이거든요. 그래서 꽃봉오리로 있을 때는 완전히 이렇게 조금 자줏빛으로 보이고 꽃을 반만 열었을 때는
흰색하고 자주빛이 이렇게 엇갈리게 보이면서 되게 이쁘거든요. 다 피었을 때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만 피었을 때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좀 노지에서 기르면 땅바닥에 붙어서 좀 자라는 아이인데, 이렇게 작게 키웠을 때는 한 포트만 이렇게 화분에 심었을 때는 조금 다듬어 주면서 키우시면 더 이쁘게 볼수 있는 방법이고요. 넓은 화분에 심으시면 자가 번식할 수 있는 또 환경이 되거든요. 그거는 선택을 하셔서 심으시고, 저는 식물을 심을 때마다 이제 느끼는 건데, 화분도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. 화분을 어떤 화분에 심느냐에 따라서 이 식물이 또 보이는 게 얼굴이 또 틀리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가격이 저렴한 아이들은 이렇게 화분을 2개 정도로 나눠서 이런 분위기도 느껴보고 저런 분위기도 느껴보고 그런 스타일이에요. 조금 가격이 좀 비싼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뭐 이렇게 3,000원짜리나 5,000원짜리 뭐 이런 아이들은 제가 화분을 이렇게 좀 분위기를 바꿔서 따로따로 심어보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같은 아이들이 좀두 개인 경우가 많아요. 그러면 또 피고 질 때도 또 틀리고 번식하는 것도 아이들이 틀리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화분을 선택하실 때 늘어지는 거는 조금 긴 화분에 심어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 느낌을 조금 느껴보시고요. 또 이렇게 위로만 자라는 애들은 조금 얕은 화분에 심어서 그 위로 자라는 그 수형을 좀 보시고 이런 식으로 화분을 선택을 하시면 여러 방면으로 또 여러 가지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또 화분 키우는, 식물 키우는 재미도 쏠쏠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또이 아이의 특징은 낮에 햇빛을 봤을 때는 활짝 피어서 흰색 부분만 보이다가 또 오후에 해가 지고 나면은 살짝씩 오므라들거든요. 그래서 밤에는 조금 오므려 있다가 낮에는 또 활짝 피고 이런 또 재미를 주는데, 특히나 이 아이는 뒤에가 자줏빛 나는 아이라 그랬잖아요. 그래서 또 아침 저녁으로 또 분위기가 틀리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, 이 식물의 특성을 좀 알면은 키울 때더 재미있고 키우기도 쉽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이런 팁을 조금씩 알려드리는 거예요.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, 겨울에 이제 죽은 듯이 있다가 봄에 새싹이 나는 아이들은 봄에 또 새싹 나오는 그런 신비로운 감성을 조금 느껴보시면 좋겠어요. 정말로 신기하거든요. 그래서 올해는 또 이렇게 저렴한 아이들 또 구매하셔서 키우시다가 또 봄에 새싹 또 나오는 신비한 느낌을 또 한번 느껴보시고요. 이 아이들은 한 포트에 3,000원씩 구매를 했거든요. 이 3,000원씩 구매를 해서 이렇게 소소하게 또 행복을 느끼다가 또 내년까지 또 새싹 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건데요. 저는 이 구릉국화는 올해 세 번째 구매를 하는 건데 꼭 겨울에 조금 놓치더라고요. 겨울에 조금 물을 말려서 놓치는데, 조금 여러분들은 조금 큰 화분에 심으시면 또 그런 염려는 없을 거예요. 저는 오늘도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고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